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화가 많은 사주를 하나 견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이제 견본 사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연 이제 둘 다 화죠. 그리고 5월에 태어난 5월에 태어난 무인. 예, 무인. 자, 무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은 뭐 사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화가 많은 사주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가 많다는 거는 여기 붉은 거, 붉은색이 화를 뜻하죠. 여기 붉은 색깔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화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중화입니다. 중화라는 거는 화가 많으면 수도 있고, 수가 많으면 화가 있고, 목이 많으면 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목, 화, 토, 금, 수가 중화된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하죠. 물론 이제 중화됐대가지고 뭐 100% 다 좋은 사주는 아닌데, 이제 그 중화된 사주는 이제 어지간히 나쁜 운을 만나더라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치명타, 뭐 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이제 그 살 길이 열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는 이제 사주가 이제 중화된 그런 사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평고사주, 이제 평고사주는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사주죠. 이제 그런 사주들은 잘 될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일이 꼬일 때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나쁜 운에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자, 요 사주에 이제 화가 이렇게 이제 극성을 부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화, 온 천지로 합니다. 그럼 이거 불바다의 화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막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막의 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사막의 선인장 하나라고 딱 생각하면 되죠. 자, 굉장히 광활한 불볕 위에 사막의 선인장 하나가 떠 있어요. 이 땅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 땅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 땅에 누가 공장을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죠.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런 형태의 땅에서는 아무도 돈도 투자 안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투자 안 하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공장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사주를 가지게 되면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운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운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운을 만나면 그때 다시 이런 수운을 만난다든지 하면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똑같죠. 오아시스에는 많은 생명이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마을도 그게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록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대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운이죠. 대운에서 내가 어떤 운을 만나느냐. 그리고 또 이 대운 안에서 또 해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운에서 또 어떤 걸 만나느냐. 그리고 또 이 행운 안에 보면 다룬이 있습니다. 다룬에서 내가 또 어떤 걸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그때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회가 오죠. 새로운 기회들이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왕창 벌어가지고 다시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그걸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 사주가 이제 목화 토금수가 잘 중화가 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뭐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최고 목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화가 많은 이제
이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이제 평고사주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욕심이 다른 사람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모아놓으면 이제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운이 오면 그때 왕창 이제 벌나는 이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사주들보다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저 대빵 난다. 떼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벌었다가 다시 또 운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하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이제 평고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내려오면 이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고사주는 이제 이 굴곡의 이 터울이 너무 커요. 왔다 갔다가 이제 너무 큰데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것도 그거고 못 되는 것도 뭐 이 굴곡이 그렇게 크게 굴곡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개 그만한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주가 더 좋다 이거는 제가 뭐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평고 사주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보통 사주가 더 좋은 건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역학 이 북극성 프로그램 이건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뭐 칭찬도 듣고 이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데 역학 프로그램이라는 게 원래 뭐 이거 100년 전에 만들어져 상관없습니다. 뭐 10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게 이 음양 오행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최신 기술들 뭐 컴퓨터 기술, IT 기술 이런 거는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어제까지 좋은 기술이 그 다음 날 되면 쓸모없는 그런 기술로 바뀌는 게 이제 IT 컴퓨터 이런 이제 기술이지만 역학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천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해서 조금 이제 세련되고 그 시대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 기본 원리 이런 거는 천년 전이나 앞으로 천년 후나 똑같은 거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최고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제가 봐도 이건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뭐 노트북이 아무리 가벼워졌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 전화가 왔네요. 제가 참 이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예예. 예예.